Wrong number. 눈 내리는 1월이야. 내가 하루를 여는 방식을 말해줄게. 일어나자마자 차 한 잔. 내 하루는 땀뽕과 함께 시작해. 지금 입고 있는 거 땀뽕 맞아. 오늘도 떠오르는 아침에를 맞으며 잠든 몸을 깨워줄 거야. 공복 운동의 필수템, 땀뽕과 함께 버닝 시작. 요즘 운동하는데 땀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나? 피부가 예민한 나는 좋은 땀복을 고르는 게 당연했어. 15분이면 땀이 미친 듯이 흐르기 시작한다? 놀랍지 않아? 나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먹는 편이야. 요즘은 집에서 업무하는 시간이 늘었어. 땀복과 함께하는 운동이 즐거워진 요즘 아침 저녁으로 홈트하는 시간을 가지는 중. 역시 저녁 운동은 땀복 입고 고강도 인터벌 아니겠어? 나만 유튜브 보는 거 아니지? 나는 여러 벌 사서 돌려입는 재미에 빠졌어. 땀복과 함께라면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땀이 멈추지 않아. 잠자기 4시간 전에 식사를 해야 질 좋은 수면을 한대.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튀나 샌드위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는 땀뽕과 함께. 건강한 나를 위한 건강한 땀뽕. 핫슈트.